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자, 오늘은 더댕이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엽나무 농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주의해야 할 병입니다. 이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5년씩 6년씩 나무 잘 키우셔서 한 방에 그냥 나무 다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자, 3년을 바라보고 키워서 애를 먹고 진짜 키워가지고 4년차 때부터 5년차 때부터 첫순을 판매합니다. 상품 가치 있게 판매해서 6년차에 7년차에 이제 재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더댕이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자, 더댕이병,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가장 큰 병입니다. 아직까지 더댕이병이 왜 일어나는지 밝혀진 건 없지만 이 더댕이병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늘 말하지만 지극히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참고 마시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여러분들의 것을 만드십시오. 자, 오늘 여기는 제가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농가에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입니다. 자, 내 엄나무 밭에 만약에 잎이 이런 증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 색깔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이런 잎이 보인다면, 이 두 가지가 보이시면 더댕이병을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자, 더댕이병은 곰팡이균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더댕이병이 걸리면 잎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자라는 잎이 있는 애들 쪽에는 성장이 안 올라가요. 자, 지금 올봄에 가지치기 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니, 자, 이제 요만큼 자랐어요. 안 자랍니다. 이 병에 걸리면 나무가 안 자라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코르크화 현상이 돼요. 코르크처럼 퍽석퍽석해져요. 이러다 가는 겁니다. 자, 나무를 대충 보면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것처럼, 자, 이건 뭐냐면 이 가 쪽을 봤을 때 큰 게 보인다는 건, 여기는 처음에 테두리부터 하시고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거름을 주고 이렇게 무리하게 거름을 주거나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비료 주지 말라는 건데, 이 더댕이병의 최고 원인은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질소비료를 줬기 때문입니다. 더댕이병은 질소비료가 과해지면 오는 병이에요. 근데 비료는 밭에 뿌려서 농작물을 한 해살이를 키우는 그런 양으로도 충분한데, 이 사람들이 나무에, 엄나무에 비료 줄 때 보면 막 이렇게 엄나무뿐만 아니라 나무에 줄 때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잡고 한 움큼을 나무 옆에 꼭 놔요. 만약에 비료를 놓고 싶어도 그렇게 놓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서 떨어뜨려서 놔야 돼요. 나무가 여기 있다면, 자, 이쯤. 왜? 그래야 얘가 영양분을 먹으려고 뿌리를 뻗습니다. 뿌리를 뻗으면서 나무가 더 튼튼해지는데, 나무 바로 옆에 주면 뿌리가 뭉치거나 내려가요. 나무 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한 우꾼 양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얘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순을 많이 늘리려는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얘들을 낮게 키우기를 합니다. 낮게 키우기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얘들은 수명이 줄어요. 나무는 낮게 키우면 수명이 줄고, 순이 많이 나는 대신 수명이 줄고, 높이 키우면 순을 따기 힘들고 순이 적은 대신 수명이 길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산이고 밭이고 제 농원 구석구석에 키우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좀 미친놈, 왜 저는 저래 심고 저긴 저래 심냐. 내 마음입니다. 그건 제 색깔이에요. 저만의 고집이 있고 저만의 색깔이 있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알아줍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색깔이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다른 색깔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팔로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 덜할 겁니다. 왜 꼭 보면 나무 1, 2년 잘 키우시다가 3년 차 될 때 비료 막 넣습니까? 그런 거 문의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하지 말아요. 그러면 네 해놓고 또 합니다.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제 말 듣겠습니까? 진짜 비료 넣으면은 질소 비료가 과해서 오는 병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걸. 예, 더댕이병 오면 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번집니다. 지금 이봐, 정말 아깝습니다. 이거 채소 가지치기 있는 거 봤을 때 5년 이상 됐습니다. 6년, 7년 돼 보이는데 이거 진짜 5년 정도 이상 됐는 밭이 이 전부 병입니다, 지금. 전부 더댕이병이에요. 자, 군데군데 지금 더댕이병입니다. 제가 아깝습니다. 막 제가 봐서 또 아까운데 이 밭 주인은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질소비료 때문이에요. 본인의 선택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키워요, 이걸? 제가 영상에, 지난번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퇴직하고 하시면은 실업자 된다 했죠, 몇 년간은. 이 밭 주인 만약에 퇴직하고 하신 분 같으면 3년, 4년을 실업자로 있다가 퇴직금 꼬로 박아가지고 요즘 누가 농사를 합니까? 농사도 사업입니다. 퇴직금 박아가지고 사업 시작해가지고 이분 지금 부도났는 거예요, 그냥. 개업식 오픈발 한번 세웠습니다, 그냥. 오픈발 세우고, 와, 이제 팔리니까 본인 욕심에 막 이제 운영 잘못한 거예요. 운영 잘못해서 이제 부도예요, 잘못하면. 잎이 지금 다 이래요, 다. 얘들 금방 번집니다. 아. 자, 지금 이런 병이 왔을 때 응급조치로라도 이렇게 올라온 쪽. 자, 지금 보십시오. 이 싱싱한 애들, 건강한 애들은 보십시오.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가지치기하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더댕이 애들, 더댕이가 걸리면은 성장을 멈춥니다. 더댕이 애들 지금, 아, 더댕이 애들 제가 지금, 아유, 속이 터집니다. 지금 막. 이거 지금 이런 거 발견되시면, 자, 이대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밑에 부분에서 날리십시오. 지금이라도. 뭐 가을까지 기다릴 거 없습니다. 어차피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내년 봄에 순 안 나올 건데 무슨 가을까지 기다립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뭐 가을에 이걸 쳐가지고 땅에 묻어라, 낙엽도 묻어라 이러는데 뭘 가을까지 기다려요? 가을까지 기다릴 게 어디 있습니까? 가을에 뭐 자른다고 해서 이게 뭐 있습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 제가 만약에 제 밭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는 지금, 자, 이렇게 더댕이병 보이는 증세가 보이는 가지 날립니다. 차라리 순 한두 개, 내년에 순 한두 개 잃으시고 지금 덕이 되는 게 나아요. 이걸 자르시고 바로 태우십시오. 태우거나 묻고. 방제는 그 저보다 좀 이렇게 엄나무에 대해서 보다, 엄나무라기보다는 그 살충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풀 같은 거 이런 거 농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방제는 2, 3주 정도 하랍니다. 만약에 이런 게 발견되면 방제는 2, 3주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소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점 참고하십시오. 자, 우리 농민들, 나무는 우리보다 오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 오래 삽니다. 제가 죽고 나도 이 나무는 계속 자라고, 이 나무는 또 자라나서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엄나무를 키워서 후대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걸로 편안하게 봄에 순 따서 진짜 용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오늘 너무 좀, 진짜 좀 더댕이병 때문에 좀 슬픕니다. 질소비료 치지 마세요. 농민 여러분, 엄나무가 아무리 질병에 강하고 키우기 쉽다 해도 그렇게 막 쉽게 키우는 나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 욕심에 좀 더 빨리 키우려고 질소비료 넣지 마세요. 제가 늘 말하듯이 엄나무는 3년 4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폭풍 성장합니다. 똥걸음만 넣어주세요. 똥걸음. 걸음 넣고 싶으면 똥걸음 넣으세요. 오늘 좀 엄나무 하시는 분들 속상한 하루 영상 보시면은 보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